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만약에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 하시겠는가? 그러니까 뭐 답답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는 또 측은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그냥 가슴 아파하는 왜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잖아요. 그 엄마는 이제 시한부로 죽어야 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요리 가르치고 막 혼내면서 이거 빨리 계란 이렇게 해야 돼. 막 빨래는 이렇게 해야 돼.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제자라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? 김 목사님 먼저 하시죠. 김기 목사님께서 먼저 헬라어로 그냥 제가 할 때는요. 아,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 삶의 경험을 돌아보자면 저희 어머니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저도 뭐 그 느낌은 있죠. 이게 뭐 맛있긴 했지만 짜장면이. 그래서 뭔가 그래서 더 두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고 제자들 섬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막 극적이진 않아도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냥 그런 것을 전달하고 싶지 않으셨을까. 말보다는 또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이현우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?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어요. 그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 17장에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. 근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14장 20절에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. 15장 4절에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. 16장에도 그리고 17장은 기도거든요.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할 때 핵심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.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떠나는 게 아니야. 너희들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내가 니들 안에 있어. 니들이 내 안에 있어. 하나님의 사랑이 니들 안에 있어.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. 내가 세상을 이겼다.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이 눈에 밟히시는 거죠.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영으로 니들 안에 있을 테니까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임마누엘 함께해.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고 끝에 마무리 기도까지도 그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압축해서 약간 달콤한 저는 좀 달콤한 표현이 좀 느껴졌어요. 속삭이듯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요.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. 먹어라. 이렇게. 이게 얼마나 달콤하잖아요. 사실 달콤한 거예요.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진한데 얘야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.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.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? 뭐 이런 표현이 아니겠어요? 그 간절함 때문에 계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것은 무슨 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.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.
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.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그래요. 아니 저같이 한심하고 좀 이렇게 플라잉 보이스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공부도 못하고 정말 그랬어요. 저는 집안도 뭐 그렇고 그런데 저같이 저를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간단해요. 나도 잘 모르겠다. 그래서 너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아무 이유가 하나님. 그래서 요한이 아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왜 사랑하세요? 그 나도 잘 모르겠다. 너라서 이런.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